호두 열매를 따르면 장대는 필수. 10리터는 좋게 되는 장대를 여러 챙깁니다. 튼실하지만 가벼운 대나무를 공수했답니다. 그런데 그건 그물망 아닌가요? 설마 산에 고기라도 잡으러 가시게요? 대표님. 네. 장대를 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물망은 왜 실는 거예요? 아, 여기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. 예. 따라와 보시죠. 이번에도 일단 따라와 보라는 부자농부. 준비물 챙겨 들고 호두나무 숲으로 따라가 봅니다. 장대 메고 그물 이고 영락없는 물고기잡이 조합인데요. 도대체 이 산속에서 어떤 용도로 쓰려는 걸까요? 이것 좀 펴라. 조각나 있지 않고 넓고 긴 한 폭짜리 검은 그물망을 호두나무 사이 바닥에 쭉 펼치는데요. 워낙 넓어 인부 여럿이 붙어야 가능할 정도입니다. 오케이. 겹쳐지지 않게 검은 그물망이 다 펼쳐지자 여기 말뚝 박아. 이거 말뚝으로 고정하는 그물망, 도대체 용도가 뭘까요? 이게 멍석망이라고 하는 건데요, 이게 이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깔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떨어진 걸 줍는데 그 인건비가 상당해요.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올라가서 털어서 이제 수지박이가 편하게 멍석망을 까는 작업을 보여드린 거예요. 드디어 장대를 집어든 보자농부. 지난 여름 동안 속을 꽉 채웠을 호두를 수확합니다. 호두가 쏟아집니다. 그런데 호두를 수확하는 요령이 따로 있나요?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눈이 이제 내년에 호두를 물고 나오는 눈이거든요. 근데 이거를 털 때 보면 이렇게 때려서 꺾어지면 이렇게 부러지면 안 돼요. 이렇게 그러면 내년에 호두가 없어지는 거예요. 이렇게 부러지면 털 때 이 결대로 치면 안 돼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털어야 상처 없이 잘 털 수가 있어요. 그때 번개보다 빠르게 나무를 타는 인부. 장대가 닿지 않은 곳에 호두를 묘기하듯 털어냅니다. 베트남이나 태국 사람들이 하는데 이 동남아 쪽의 사람들이 보통 나무를 잘 타요. 그래서 한국 사람보다 오히려 잘하고 안전하고 그래서 쉽게 오히려 잘하고 있어요. 그래요, 아시죠? 늘 안전이 최우선. 야, 거기 조심해라. 떨어진다. 미끄러워. 거기 발 조심. 나무를 잘 타는 한 사람이 상층부 호두를 털어주고 동시에 하층부 호두를 털어주면 수확 작업은 호두나무 한 그루 20분 남짓 소요된다고 합니다. 다 끝나면 내려와서 이 망을 추스려서 호두를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알맹이만 박스에다가 폰티박스에다 담아서 적재를 하고 있어요. 그물망 덕분에 수집이 편해진 작업. 꽤 여러 상자가 채워졌습니다. 한 상자 평균 40kg 무게, 성인 남자 둘이 들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묵직한데요. 이야, 이게 정말 호두나무 한 그루에서 나온 게 맞나요? 보통 이제 이 콘티 한 박스를 따졌을 때 한 많이 딸 때는 한 8개 정도,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 따는 거 한 3, 4개 정도까지도 나오는데요. 한 4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. 건조된 아로드 상태로 40톤이에요. 수확량이 엄청나지만 멍석망 덕분에 호두 수거 시간이 줄어 일주일 만에 수확이 끝난다고 합니다.